국내에서 의사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간호사들이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. 간호사들에게 주사를 맞았던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웬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나 감독 아래에서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에서는 간호사와 약사도 가능합니다. Small pharmacies across the country are quickly becoming a critical part of vaccine distribution. There are about 23,000 independent pharmacies in this country, and many are the backbone of their community.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지난달부터 200여 곳 약국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. 영국은 또 백신을 놓을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학과 간호학 전공 학생들은 물론 물리치료사의 3파까지 훈련을 거쳐 백신 접종에 투입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.